네, 안녕하세요. 컴바이커입니다. 오늘 일체형 올인원 PC인데요. 옛날 구형 삼성 거예요. 너무 느려서 업그레이드 작업할 건데 SSD 장착할 겁니다. 지금 사양이 모델명이 DM-U300 2010년 12월 모델이네요. 12월이니까 한 8년 정도 됐네요. 오래된 사양이고요. 윈도우 7 모델이고 펜티엄. 네. 19인치, 20인치 정도 되는 것 같고. 컨트롤 해야지. PC 하나 있어요. PC 하나 올려주세요. 메모리 교체하는 홀만 있고 하드 교체하는 홀은 별도로 없어서 전체 다 개봉해야겠네요. 아답터가 19V 3.16A인데 노트북 아답터가 들어있네요. 한번 개봉해서 액세스 장착하고 속도 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분해를 했고요. 분해가 약간 좀 쉽진 않았어요. 지금 보시면 여기가 거의 큰 노트북 뒷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구형 노트북. 하드디스크가 3.5인치짜리가 있고요. 이걸 떼내고 여기다가 2.5인치 사타를 설치할 겁니다. 예, 메모리는 DDR3 2기가가 두 개가 들어있네요. 예, 쿨러 빼서 청소 좀 할 거고요. SSD 이력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내일 갖다 주기로 한 거지? 예, 그래야죠. 사이즈 안 맞아서 부럽겠다는 거? 네. 바닥에 대고. 이게 또 이거는 남는 그런 노트북이네. 또 어떻게? 블루북은 남는. 부르르. 예, 작업 다 됐고요. 보니까 펜티엄 P6100의 2.0 기가헤르츠 모델이네요. 메모리 4기가 그대로 떠 있고요. 예, SSD 비바꺼 예, 모델명인데요. 인식 잘 됐고 250기가짜리 하드 예, 잘 잡혀 있습니다. 이게 한 9년 정도 된 모델인데 예, SSD 달아서 지금 속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. 예, 속도도 굉장히 좋고요. 예, 또 한동안 사무용으로 한참 더 쓰실 것 같아요. 예. 예, 이렇게 오래된 컴퓨터들 폐기하지 마시고요. 간단한 비용 SSD 작업하셔가지고 비용 조금 추가하셔서 또 한참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출고하겠습니다.